안녕하세요. 여러분, 한주 동안 잘 지내셨죠? 이번 주에는 222페이지 외국인 등의 부동산 취득 등에 관한 특례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례라는 것은 특별히 예외죠? 우리나라 사람하고 달리 외국인에게는 더 규제를 하기 위해서 이런 특례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부동산 거래 신고의 대상인 계약을 체결하여 부동산 거래 신고한 때에도 외국인 특례에 의해서 부동산 취득 신고를 해야 된다. X입니다. 즉,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 30일 이내에 외국인이든 우리나라 사람이든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해야 됩니다. 따라서 30일 이내에 외국인이 부동산 거래 신고를 했다면 외국인 특례에 의해서 60일 이내에 또한번 신고할 필요 없다는 취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이 틀린 정답이 되겠습니다. 2번, 계약 이외의 원인인 경우 6개월 이내 신고해야 됩니다. 상속, 경매, 판결, 환매권 행사 등의 경우는 6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되고, 안 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고요. 자, 그 다음에 3번에 군문자야. 네 군데는 허가받아야 되죠. 군문자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문화재보호구역, 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한 생태경관보전지역, 야생생물특별보호구역에서는 미리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허가 안 받으면 무효입니다. 그 다음에 4번에 계속보유신고입니다. 외국인으로 국적이 변경되면 6개월 이내 변경신고해야 되고, 6개월 이내 신고 안 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에 외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가지고 있는 법인은 외국인 등에 해당된다. 자본금, 의결권, 구성원 2분의 1 이상이 외국인이면 외국인 등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1번에, 22번에 1번이 답이고요. 자, 그 다음에 2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옳은 것은 했는데, 1번, 국제연합도 외국인 등에 해당된다. 그렇습니다. 국제연합과 그 산하기구, 전문기구, 정부간기구, 준정부간기구, 비정부간국제기구도 외국인 등에 해당됩니다. 자, 그 다음에 1번 맞는 말이고요. 2번은 매매계약을 체결하면 외국인이든 우리나라 사람이든 모두 30일 이내 부동산 거래 신고해야 됩니다. 그래서 틀렸고, 이것은 상속으로 취득을 한 경우 1년 이내가 아니라 6개월 이내에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6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된다. 그래서 이거 틀렸습니다. 상속, 경매, 판결, 계약 이외의 원인은 6월 이내에 신고해야 되고, 6월 이내에 신고 안 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리얼, 외국인이 상수원 보호구역에 있는 경우 허가 받아야 된다. 상수원 보호구역은 허가 대상 아닙니다. 군문자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문화재 보호구역, 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한 생태경관 보전지역,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에서는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옳은 것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24번. 옳은 것은 했는데, 경매로 취득한 경우 계약 이외의 원인 3개월 이내 신고해야 되죠? 아, 3개월 이내 신고한다고 해서 X죠. 6개월 이내 신고입니다. 계약 이외의 원인은 6개월 이내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계약을 원인으로 취득을 한 경우에는 60일 이내 신고해야 되고, 안 하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그래서 틀렸고, 4번. 특별자치시장은 외국인 등이 신고한 부동산 등의 취득, 계속 보유, 신고 내용을 매분기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직접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된다. 네, 맞습니다. 3번이 정답이고요. 4번. 외국인의 토지거래 허가 신청을 받은 신고관청은 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해야 된다 했는데,
30일이 아니고 15일 이내입니다. 15일 이내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해야 됩니다. 5번 외국인 등이 법원의 확정 판결로 대한민국 안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때에는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6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되죠. 예, 판결로 취득한 경우는 6개월 이내, 계약 이외의 원인은 6개월 이내, 계약을 원인으로 하면 60일 이내에, 계속 보유도 6개월 이내에, 허가는 미리 받아야 되죠.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전부 다 내용이 같은 내용들이죠. 자, 27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27번. 옳은 것은 했는데 문제가 이게 좀 약간 유사하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계속 이런 식으로 출제되니까 이 내용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다면 최소 80점은 받을 수 있습니다. 100점 받기는 어렵습니다. 아무리 쉬운 과목이라 하더라도. 그래서 너무 집착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이드에 있는 것, 난생 처음 보는 문제 이런 거는 중요한 게 아니라고 했죠. 계속 나오는데 틀리는 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 옳은 것인데 1번 사원 또는 구성원의 2분의 1 이상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않는 법인 또는 단체에는 외국인 등에 해당됩니다. 2분의 1 초과가 아니라 이상입니다. 구성원의 2분의 1, 의결권의 2분의 1, 자본금의 2분의 1 을 외국인이 가지고 있으면 외국인 등에 해당된다.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은 계약을 원인으로 취득한 경우 60일 이내 신고해야 되고 안 하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다만 매매 계약의 경우는 30일 이내 신고해야 되고 안 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매매라는 말 없기 때문에 60일이 되겠고요. 3번 합병 등 계약 이외의 원인으로 취득을 한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 신고를 해야 됩니다. 6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된다. 안 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합병, 신축, 정축, 개축, 재축 전부 계약 이외의 원인은 6개월이고요. 자, 그 다음에 4번입니다.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매매계약이잖아요. 매매계약. 매매계약은 60일이 아니고 30일이 되겠습니다. 교환계약, 증여계약은 60일 이내입니다. 매매계약은 30일 이내 신고고요. 5번 대한민국 안의 부동산 등을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인으로 변경되고 그 외국인이 해당 토지를 계속 보유하려는 경우 신고 의무가 없는 게 아니라 6개월 이내 신고해야 되고 6개월 이내 신고 안 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9번 문제 보겠습니다. 29번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벌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 기준이 계약 체결 당시 개별 공시지가에 따른 해당 토지 가격 또는 해당 부동산 취득가액 비율 형식으로 규정된 경우가 아닌 것 했는데 1번 허가구역 안에 있는 안에서 허가 없이 토지계약을 체결한 경우 2년 이하 2천억이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이죠. 100분의 30, 예, 맞습니다. 취득 당시 개별 공시지가 100분의 30입니다. 그래서 1번은 맞고요. 2번 외국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거래 허가 받아 취득을 한 경우 이거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그래서 개별공시지가 또는 토지가격이 아니죠. 토지가격의 몇 퍼센트 이런 말 없습니다. 2번이 정답이고요. 그 다음에 3번 토지거래 허가구역 안에서 속임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거래 계약을 받은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의 벌금입니다. 100분의 30, 개별 공시지가 100분의 30입니다. 4번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거래 당사자가 실제 거래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거짓으로 신고하면 종전에 5%에서 지금은 10% 이하 과태료죠. 토지 취득가격, 그 부동산 취득가격의 100분의 10 범위 내에서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100분의 5에서 100분의 10으로 받겠다고 했습니다. 2023년
4월 18일 날 개정됐습니다. 5번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한 후 신고 의무자가 아닌 자가 거짓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한 경우 신고 의무자가 아닌 자가 거짓으로 신고를 해도 10% 이하가 되립니다. 부동산 취득가액의 10% 범위 내에서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거짓 신고하면 10% 이하가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228페이지 토지거래 허가 제도입니다. 토지거래 허가. 옳은 것인데 1번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5년 범위 내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 지정할 수 있습니다. 5년 동안이 아니라 5년 범위 내에서입니다. 따라서 7년 동안 해서 X가 되겠습니다. 2번 시도지사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지정하려면 시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인접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된다 했는데 심의만 거치면 되고요. 인접 도지사 의견 거치는 건 없습니다. 처음 지정하려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만 거치면 되고요. 재지정할 때는 심의 전에 지자체장의 의견을 청취해야 됩니다. 그래서 2번 틀렸고 3번 시도지사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지정한 때에는 이를 공고하고 그 공고 내용을 국토부 장관, 시장, 군수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네, 이게 맞네요. 공고하고 나면 5일 후에 효력이 발생하죠. 그리고 시도의사가 지정한 경우 국토부 장관, 시장, 군수구청장에게 통지해야 됩니다. 통지받은 시장, 군수구청장은 지체 없이 관할 등기소장에 통지해야 되고 지체 없이 7일 이상 공고하고 15일간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4번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허가구역 지정권자가 공고한 후 5일 후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3일 X입니다. 5번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은 600제곱미터 이하 토지에 대해서 허가가 면제된다라고 했는데 X죠. 주거지역의 경우 60제곱미터입니다. 주거지역의 경우 60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60제곱미터. 자, 그래서 그 해설에 180이라고 되어 있는데 5번에 60으로 고치시기 바랍니다. 60제곱미터. 60제곱미터 초과하면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600제곱미터 이하에 대해서는 허가가 면제된다 했는데 60제곱미터 초과하면 허가받아야 되고 60제곱미터 이하면 면제됩니다. 자, 허가 기준면적이 허가 기준면적을 보면 허가 기준면적을 보면 주거지역 60제곱미터입니다. 그 다음에 상업지역, 공업지역 150제곱미터입니다. 150제곱미터. 그 다음에 녹지지역은 200제곱미터고요. 그 다음에 미지정 60제곱미터 초과하면 허가받아야 되고 이하면 허가를 안 받아도 됩니다. 자, 그래서 주거지역 60제곱미터로 개정됐습니다. 상업지역, 공업지역 150제곱미터 초과하면 허가받아야 되고 녹지지역 200제곱미터 초과하면 허가받아야 됩니다. 미지정, 무지정의 경우 60제곱미터 초과하면 허가받고 60제곱미터 이하면 허가받지 않아도 됩니다. 자, 그래서 30번에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3번이 옳은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31번 문제 보겠습니다. 옳은 것은 했네요. 옳은 것. 기억, 허가구역 지정 공고한 날부터 5일 후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맞습니다. 허가구역 지정권자가 공고한 날부터 5일 후고요. 니은의 경매의 경우 경매로 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허가받지 않아도 됩니다. 맞습니다. 압류부동산 공매도 허가구역 지정 적용받지 않죠.
허가 안 받아도 됩니다. 그 다음에 D것에 주택용지인 경우에는 2년간 허가받은 목적대로 사용해야 된다. 맞습니다. 2년입니다. 허가받은 목적대로 사용해야 되는 의무기간 2년인데요. 농업, 축산업, 임업, 업, 대토, 주거, 복지시설 2년입니다. 사업용 토지 4년이고요. 민간인 임대주택 사업 토지 현상 보존의 경우 5년간 허가받은 목적대로 사용을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그래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했는데 옳은 것 기역, 리언, 디귿 다 올래요? 리얼, 토지 이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이행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는 경우 새로운 이행강령 부과를 즉시 중지하고 명령을 이행하기 전에 이미 부과된 것 징수해서 안 된다 했는데 이미 부과된 것은 징수해야 됩니다. 새로운 이행강령 부과는 즉시 중지를 해야 됩니다. 따라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32번 문제입니다. 옳은 것은 했는데 이행명령은 구두 또는 문서인데 반드시 문서로 해야 됩니다. 구두 X고요. 이행기간은 3개월 이내로 정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가 취득한 자가 당초 이용 목적대로 이용하고 있지 아니하고 방치하여 이행명령을 받고도 정하여진 기간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토지취득가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예, 방치하면 10%입니다. 이용목적을 변경한 경우에는 5%, 임대하면 7%, 그 다음에 기타 7%를 부과합니다. 따라서 2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에 대한 이의 제기할 수 있으나 명문규정 두고 있지 않다 했는데 명문규정이 있습니다. 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해서는 30일 이내에 이의 제기할 수 있습니다. 3번 틀렸고 4번 이행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는 경우 새로운 이행강제금 부과를 즉시 중지하여야 하며 명령을 이행하기 전에 부과된 이행강제금도 징수할 수 없다 했는데 틀렸습니다. 이미 부과된 것은 징수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최초 이행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1년에 두 번씩 이행될 때까지 반복 징수한다. 두 번씩이 아니라 1년에 한 번씩입니다. 이행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1년에 한 번씩.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3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34번. 옳은 것은 했네요. 여기 해설에 지금 해설을 맞게 나와 있네요. 밑에 개정됐습니다. 자, 주거지역은 허가 기준면적 60제곱미터라고 했고요. 상업 150, 공업 150, 녹지 200, 초과하는 경우 허가 받아야 되고 이하면 허가 안 받아도 됩니다. 미지정, 무지정은 5번 60제곱미터 이하면 안 받고 60제곱미터 초과하면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이 기준 면적 꼭 기억하시기 바라겠고요. 자, 그 다음에 232페이지 35번 문제입니다. 포상금입니다. 포상금. 네,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의 포상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인중개사법에 보상금이 있고요. 지금 보고 있는 것은 부동산거래신고법입니다. 신고 등에 관한 법률입니다. 공인중개사법상 보상금 지급 대상은 무부양, 광시공시 7개입니다. 무등록,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양도되어
개공 아닌 자가 강구한 경우 개공 등이 거짓으로 계약이 성립된 것처럼 꾸미는 등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경우 공동중개 제한 누구든지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경우 이런 건 보상금 지급 대상이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은 거짓, 해임, 거짓, 해임, 허가 보상금 지급 대상이 거짓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한 경우 거래하지도 않았는데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해제되지도 않았는데 거짓으로 해제 신고한 경우 임대차 신고를 거짓으로 한 경우 허가받지 않거나 허가받은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 보상금 지급 대상입니다. 공인중개사법에서는 행정기관에 의해서 발각되기 전에 신고한 자로서 검사가 공소제기 또는 기소 유예 결정을 한 경우에 한하여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그런데 과태료의 경우 요거는 거짓 신고한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되어야 보상금 받을 수 있습니다. 허가받지 아니한 경우는 공소제기 또는 기소유예 결정이 있는 경우에만 보상금 지급하고요. 그 다음에 허가받은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는 이행명령이 있어야 됩니다. 이행명령이 있어야 보상금 받을 수 있고요. 보상금 액수는 공인중개사법에서는 50만 원이고 국고에서 50%까지 보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상 과태료는 과태료 금액의 20%가 보상금이고 요거는 한도액이 1,000만 원입니다. 한도액이 1,000만 원. 나머지도 다 과태료 금액의 20%고요. 나머지는 한도액까지 가지도 않죠. 그 다음에 허가받지 않거나 허가받은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는 보상금 50만 원인데 모두 보상금은 시, 군, 구,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은 시, 군, 구 재원으로 충당을 합니다. 국고에서 보조하지 않습니다. 국고에서는 전혀 보조하지 않습니다. 자, 공인중개사법에서는 보상금 지급 결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보상금을 지급하는데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은 접수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자,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법에서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하면 균등하게 배분하고요. 그 다음에 2건 이상이 접수되면 최초로 접수한 자만 지급합니다. 이것을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약간 다르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2인 이상 공동 신고하면 균분 맞습니다. 그러나 배분 방법에 관하여 합의를 해오면 합의된 방법에 따라 지급합니다. 공인중개사법에서는 2건 이상이 접수된 경우 했는데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2인 이상이 각각 신고한 경우에는 최초로 신고한 자에게만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보상금 지급 사유도 꼭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232페이지 35번입니다. 1번은 국고로 충당한다 했는데 국고에서 충당하지 않고 전액 시군구 재원이라고 했죠. 여기 시군구 재원. 그 다음에 해당 위반 행위에 관여한 자가 신고한 경우도 보상금 지급한다. 자기가 위반해놓고 자기가 신고해서 보상금 달라면 말이 안 되죠. 그 다음에 3번 익명, 가명으로 신고하면 보상금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틀렸고 4번은 부동산 등의 거래 가격을 신고하지 않은 자를 수사기관이 적발하기 전에 수사기관에 한 건 고발한 경우 1,500만 원 보상금 받을 수 있다. 한도가 얼마라고 했습니까? 1,000만 원입니다. 1,000만 원. 한도액 1,000만 원입니다. 1,500은 받을 수 없습니다. 5번 신고관청 또는 허가관청으로부터 보상금 지급 결정 통보받은 신고인은 보상금을 받으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보상금 지급 신청서를 작성하여 신고관청 또는 허가관청에 제출해야 됩니다.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36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36번 문제 보겠습니다. 옳은 것인데요. 1번 허가구역 지정 공고한 날부터 3일 후에 효력이 발생한다. 3일이 아니고 5일 후에 효력 발생합니다. 5일이란 숫자 오로지 두 번 나오네요. 여기 한번 5일 있고요. 공인중개사법에서 자격 취소한 시 도지사는 5일 이내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고하고 다른 시 도지사에게 통지해야 됩니다. 5일입니다. 5일. 여기도 5일. 자, 그 다음에 이번에 허가구역 지정 당시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도의사가 따로 정하여 공고하지 않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중 녹지지역 안의 600제곱미터 면적 토지거래계약에 관하여 허가받을 필요가 없다 했는데 녹지지역은 얼마라고 했어요? 200제곱미터 이하면 허가받을 필요 없죠? 600제곱미터니까 허가받아야 됩니다. 틀렸고요. 3번 토지거래계약을 허가받은 자는 10년간 허가받은 목적으로 사용해야 된다. 5년 범위 내에서죠. 5년 범위 내에서 최대 5년입니다. 10년이 아니고 5년입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입니다.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이행강력은 부과 처분을 받은 자가 이의재개하려면 60일 이내 60일 이내가 아니라 30일 이내 이의재개할 수 있습니다. 30일입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허가신청서에 대해서 허가신청에 대해서 불허가 처분을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매수 청구할 수 있습니다. 1개월 이내에 이의신청도 할 수 있습니다. 1개월이 5번 나오죠. 선매자 지정 통지 1개월 이내에 해야 됩니다. 선매 협의 완료 1개월 이내에 해야 됩니다. 선매 협의 완료 조서 제출도 1개월 이내에 해야 됩니다. 따라서 36번에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37번부터 토지거래 허가제도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